신우 형, 여기요. 어찌된 일이냐? 왕실과 조정에서 배신했소. 한복 가러 간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했소. 뭐하라? 그게 정말이냐? 내 두 번 다시는 조정놈들을 믿지 않을 때요. 절전지 원수들과는 상종치 않을 때요. 연하를 부탁하오. 내 급히 주는 게 아니겠소. 마음 놓거라. 아무 일 없을 게다. 어머니, 나 무섭소. 무슨 일이냐? 신호야, 귀문이 토벌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느냐? 배아, 어찌 귀문을 토벌하신 것입니까? 닥치거라. 대왕 폐하께서 명하신 일에 어찌 너 따위가 토를 다는 것이냐? 저 계집아이 누구냐? 귀문에서 인연 맺힌 수양딸입니다. 오늘 아비가 참살 되었기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하라합니다. 궁 안에 자빈을 드릴 수 없으니 당장 궁 밖으로 내치거라. 죽든지 살든지 노비로 팔려가든지 모두 제 타고난 운명이거늘 어쩌겠느냐. 지옥불에 떨어진단들 할 말이 없어. 서연공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이들을 이렇듯 무참하게 사륙한 것입니까? 왕실과 초정에 맞선 적당패를 토벌한 것뿐이다. 적당패라뇨? 저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입니다. 대왕께서 백성으로 받아주신 자들이거늘 어찌 병장기를 버린 자들을 이리도 잔혹무도하게 사륙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죄 없는 아이들과 여인들이라도 당장 풀어주십시오. 관부의 노비로 삼을 자들이니 물러서게. 그럴 순 없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구하라. 궁월주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야!